이렇게 그 하이 로우의 PEG를 해가지고 패스트 셀렉션을 만드는 건데, 그게 뭐냐면 셋 셀렉션이 빠른 게 뭐냐 예상했겠지만 이 반발력의 시간이 처음에 1이었어. 근데 이거 티슈마다 반발력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노멀라이제이션 한 거지. 그냥 나눠준 거고 분모로. 그랬을 때 반발력이 절반으로 되는 시간을 말한 거야. 그래서 얘 같은 콜라겐제 같은 경우는 절반 되는 시간을 몇 초죠? 9초. 그 다음에 아디포즈 리버는 쭉 가게 되면 로그 스케일이니까 한 500초. 코발란트 크로스링킹은 무한된 거지. 그러니까 패스트 셀렉션을 하게 되는 건이 초가 짧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반발력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발력이 확 줄어드는 게 우리가 약간 몸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뭔가 우리가 하나를 조정할 때 다른 걸 바꾸지 않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그 알지네이트라고 한 성분은 똑같이 한 거고, 그 대신 이런 몰레큘러 웨이트를 바꿔줌으로써, 근데 PEG는 어쩔 수 없이 넣은 거지. PEG가 들어가게 되면 성분은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성분 달라지게 하면서 셋 셀렉테이션을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 미들, 로우 PEG 해서 보게 되면, 하이는 이 0.5를 하게 되면은 뭐 보면 뭐 2000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들은 이 정도 하게 되니까 뭐 500초 될 테고, 로우는 뭐한 300초. 로우에 스페이서를 해야지만 뭐 100초 미만 정도 들어가네. 스페이스를 한 이유를 알겠죠? PEG 넣은 이유는 로우만 해서 이갭 차이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더 낮은 걸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니셜 라스트 모듈러스, 사람들이 말하겠지, 우리 스티프린스 다르면 달라진다 했잖아. 그러면은 스티프린스를 똑같이 만들겠다. 그래서 똑같이 만든 거예요.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뭘 했겠어요? 이 알지네이트의 농도를 똑같이 했겠지. 비슷하게. 그러니까 농도를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몰 농도나. 비슷하게 했겠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 1, 7에 따라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도 뭐 디그레이션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안 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 한 거고, 드라이 매스라고 해서 뭐 하이드로젤 하게 되면 항상 뭐 마른 그 디그레이션 됐냐 안 됐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없애는 거지. 말린 다음에도 거의 분해는 안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디그레이션 된게 알겠어. 네가 말했던 하루 안에 100초, 1000초 안에 되는 거 알겠다. 근데 우리 컬처를 할때 보통 일주일, 2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스스로 녹아나가게 되면 셋 셀렉션이 돼버리는 거잖아. 근데 이 시스템은 일주일간은 스테이블한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분해는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오로지 피지컬 파라미터인 셋 셀렉션만 되게 한다 라고 이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논문은 이것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뒤에 거는, 뒤에 거는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이 또 하면 돼요. 뭐겠어요? 시스템 제일 키워서 분화시키고 해서 뭐가 좋냐를 말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까지 만든 게 이제 재료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몇몇 분을 하이드로젤 하고 있잖아요. 이 재료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 그래서 이 세포를 안에 키운 거지. 그래서 안에 키웠던 거는 우리가 이제 셋 셀렉세이션을 얘기를 했던 이전 논문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그때 제가 보여줬잖아요. 그 뭐지? 그젤 안에 키웠을 때 3D 생명을 키웠을 때 스티프니스가 커짐에도 다 뼈가 안 되고 지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를 이제 이유가 뭘까 생각해서, 우리가 2D 환경에서는 스티프니스가 메이저 플레이어인데, 3D 인캡슐레이션, 세포가 실제로 몸 안에 있는 상황인 3D의 상황에서는 스티프니스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앞서 셋 셀렉션이 돼야 된다. 이런 컨셉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은 네가 말한 컨셉이 맞느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세포를 젤 안에 넣고 키운 거지. 키웠을 때 혹자는 RGD라고 하는 세포가 바인딩하는 몰레큘 컨센트레이션이 달라질 때 어떻게 될 거냐를 물어봤겠지. 그래서 150 마이크로몰, 1000 마이크로몰 해가지고 더 셋 셀렉션이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돼요? 3000초, 4000초, 120, 170, 170초가 될수록 좀더 세포가 많이 뻗는다. 뻗는다라고 하는 건 세포가 자유자재로 내 주위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리모델링 할수 있다고 하는 거고, RGD가 더 많았어, 10배. 더 많으면 리모델링 할수 있는 파워가 더 많은 거야. 왜냐면은 150이면 손두 개로만 한 거고, 1500이면 손발 다쓴 거지. 손발 잘 듣게 쓰면 좀더 화려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이걸 퀀티피케이션 한 거죠. 그림을 가지고 퀀티를 해서 랭스가 커졌다. 그 다음에 프로리퍼레이션이
더 잘 되더라. 프리퍼레이션은 뭐 방법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간단한 건 세 개지. 이렇게 핵 답피가 개수가 하나다. 두 개, 다섯 개 이렇게 셌을 걸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CCK나 그런 EDU나 그런 뭐 시약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대표적으로 RGD에 따라서 없는 거, 있는 거, 더 많은 거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가장 빠른 거, 덜 빠른 거를 해서 뭔가 이런 덴시티를 보여준 거죠. 경향을 보여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빠르면 빠를수록 세포가 더 빨리 자라고 빨리 자라면서 랭스, 세포가 좀 더 길어지고 뭔가 좀 다이나믹하게 변한다 를 말해준 거지. 한마디로 세포 입장에서는 뭐가 써요? 해피하다. 해피하니까 잘하고 해피하니까 리모델링 하겠죠. 네,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뻔하지. 이제 분할을 시킨 거예요. 분할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얘네 반반 미디어 썼나요? 아니면 그 미디엄 하나만 썼나? 반반 미디어고 말 안 했죠? 그렇죠. 그냥 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올레드오는 아디포젠이 미디엄만 쓴 거예요. 그래서 휴먼 이게 아마 휴먼 스템셀인가 아니면 마우스 스템셀이었나? 오케이. 어쨌든 스템셀 썼어. 써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레지스턴스 다른 젤에서 지방으로 분할 시킨 거지. 지방으로 분할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이 되긴 돼. 다 좀 되긴 되는데 자 전반적으로 17보다는 9가 더 많이 염색이 되죠. 그 스티프니스도 중요하다는 거지. 중요한데 같은 스티프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빠르면 빠를수록 지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봤어요? 이 두 개는 비교했던 거지. 이 두 개는 비교해서 아 스티프니스가 크면 지방이 안 되고 작으면 지방이 된다. 근데 예로 하든지 다 그게 맞는 거지. 근데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게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뼈 미디어를 했을 때도 똑같이 9보다는 17 잘 되고 그치? 17 잘 되는데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끝판왕은 이건 거지. 이 본고사는 이렇게 ALP처럼 똑같이 뼈와 해당된 마커예요. 그래서 마커를 표시한 거고 콜라겐1도 그 세포가 뼈를 만들기 위해서 ECM이 필요한데 그 ECM이 콜라겐1이라고 했잖아요. 뼈 입장에서는 콜라겐1이고 콘드로사이트는 콜라겐 타입 2예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한마디로 이제 뼈를 만들기 위해서는 칼슘 포스페이트라는 거를 결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성장시키기 위한 이제 결정화를 더 잘 시켜주는 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화학 시간에 뭔가 이렇게 결정을 시키는데 뭔가 시드 되는 모레큘 넣어주면 결정도 잘 된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뼈 입장에서는 콜라겐1이 깔려줘야지만 거기에 칼슘 포스페이트가 엉켜가지고 뼈가 되는 거고 카틀리지 같은 연골은 콜라겐 타입 2가 있어서 물론 걔가 메이저긴 하지. 콜라겐 타입 2가 있고 거기에 뭐 개그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성분의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또 카트리지를 이루는 거고. 네. 그러면 이 오른쪽 B는 뭐겠어요? 앞에 있는 걸 정량한 거죠. 정량 어떻게 했느냐? 얘를 올레도를 아마 그런 용매에 녹이면 녹아 나와요. 빨간색이. 그럼 빨간색을 측정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 빨간색에 대한 보색을 레이저를 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보는 빨간색이다.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이유는 빨간색이 반발되는 거잖아. 그러면 빨간색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빨간색에 보색을 넣어주면 다 흡수하는 거지. 그죠? 맞나요? 빨간색이 있는 이유는 빨간색이 반발하는 거기 때문에 흡수를 많이 하는 거는 보색을 흡수 가장 많이 하겠다. 그래서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장이 얼마냐? 레드 롱 700, 600, 700이다. 그러면은 600, 700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색. 보색이면 뭐 3,400 될 거예요. 3,400 나노미터를 쏴주면 웨이브랭스를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만큼 흡수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정량을 했더니만 훨씬 이 경향이 똑같았다 하고 ALP는 이건 아마 염색하는 거 따로 하고 ALP를 측정할 수 있는 키트가 있어요. 측정을 또 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뭐 염색을 한 거 같네요. 포스포로스. 그러니까 ALP는 아까 말했듯이 포스파타이즈 엔자임 액티비티. 뼈를 이루는 칼슘 포스페이트가 있으면 포스페이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엔자임이 측정하는 것이고 이 포스파타 디피션은 그래서 포스포란 폼이 많이 돼 있다. 염색을 한 거고. 그러니까 얘는 엔자임 염색이고 얘는 엔자임을 해서 만들어낸 파이널 프로덕트 염색을 한 거죠.
포스포타 디포지션을, 그 다음에 본코사 같은 경우는 칼슘 같은 이가 이온을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염색약이에요. 물론 칼슘만 이것도 아니야. 마그네슘 뭐 그런 것도 있으면 다 염색이 돼요. 근데 세포가, 뼈세포가 만드는 이가 이온은 칼슘이 메이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커로 쓰는 거지, 본코사를.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레이션에 관계가 있으시 뼈든 지방이 되더라. 그래서 뼈의 끝판왕은 뭐겠어요? 스티프니스 하면서 스트레스 레이션이 빠른 거, 지방 끝판왕은 스티프니스가 적으면서 스트레스 레이션이 거의 안 되는 거,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메커니즘 스터디를 해야겠지. 해서 뭐 이런 상황일 때 스트레스 레이션 타임에 따라서 17kPa인데 거기서 17kPa 안에서도 뭐 이런 RGD 시퀀스, RGD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RGD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뼈가 잘 되더라. 그러니까 뼈의 끝판왕은 아까 여기서 이렇게 17kPa이 되면서 스트레스 레이션이 빠르면서 RGD가 많은 거가 되겠죠. 이 앞까지는 아마 RGD를 150마이크로몰만 썼을 거야. 근데 뒤에서는 150 플러스 1500을 더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통칭하는 게 뭐냐? 우리가 뼈가 되려면 일단은 뼈만 생각하게 되면은 세포 리모델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리모델링을 많이 하기 위해선 많이 잡아야 되고, 많이 잡고 많이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야지만 이제 뼈가 잘 된다. 스템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우리가 스템셀이 뼈 될 때 말하는 건데, 스템셀이 근육, 신경 이거 됐을 때 비슷한 메커니즘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 똑같은 실험을 만약 뉴런 스템셀로 해요. 그래서 뉴런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궤양이 다른 건 같아. 그럼 논문 내면 돼. 그런데 그러면 이제 네이처 머티리얼 안 나오고 그 밑에 저널 나오게 되겠지. 뭐 네이처컴 뭐 이런데. 근데 뭔가 메커니즘이 신기해. 약간 얘는 RGD가 됐는데 뭐 뉴런 같은 경우는 RGD가 없어도 되고 그 메커니즘이 뭔가 에피제네틱하게 풀렸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네이처 머티리얼 비교해볼 수 있긴 하죠. 아니면 그 근데 비슷한 컨셉을 잘 안 받아줘요. 이런 데는 노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약간 아류작들은 그 밑에 논문에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알아야지만 그 아류작을 써도 15점짜리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것도 모르면 그것도 못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할을 보여준 거고, 그 다음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RGD가 많으면 더 잘 뼈가 된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 우리가 스템셀이 뼈가 됐을 때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잡아야 되니까, 잡기 위해서는 인테그린이 필요하겠죠. 인테그린이 실제로 많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RGD를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인테그린과 관련 있지 않을까, 뭐 어떨 때 스트레스 레이션이 빠를 때 인테그린이 뭔가 나오지 많이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거 콜롤로 가지고 스트레스 레이션이 많으면 뭔가 잡을 수 있는 인테그린이 많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증명을 해본 결과, 염색하니까 실제로 더 많이 뻗은 60초에서 인테그린 발현이 많잖아요. 그러면 RGD가 똑같이 부러져 있어도 스트레스 레이션이 빠르면 인테그린이 많은 거지. 왜? 내가 말했듯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얘네들이 회피한 거니까 인테그린 발현을 더 많이 해가지고 다 많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 1500은 처음에 잡을 때 얘기한 거고, 처음 잡고 난 뒤에 자기가 또 원하는 콜라겐이나 그런 걸 만들겠지, ECM을. 만들고 또 잡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ECM 만들어가지고, RGD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더 잘한다는 말하는 거고, 그래서 걔를 또 그래 잘 잡았다. 잘 잡았으면 실제로 네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RGD가 있고 잡았잖아, 인테그린이. 잡았을 때 실제로 이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레이션이 빠른 거 느린 걸 해서 플래시 시그널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 주위에 있는 ECM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거예요. 그거를 했을 때 훨씬 많이 움직였더라. 이렇게 얘는 약간 공허하게 있잖아요. 얘는 뭔가 뭉쳐있잖아. 뭉쳐있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걔네들끼리 자가 셀 멤브레인 바깥에 계속 모으게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모여있다. 그래서 실제로 아 뭔가 세포가 RGD를 인식을 해서 인테그린을 바인딩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모이게 하는구나 라고 이제 증명을 한 거지. 했을 때 자 그리고 그래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메카노 트랜덕션 이니비터를 쳐가지고 실제로 네가 말한 것처럼 자 잡은 다음에 움직여서 된다고 쳐. 그러면 그걸 잡은 다음에 내가 뭐 움직여 해볼게 했을 때 ML7, YH63이 NSC를 해가지고 ML7이 어디 이니비터였지? 마이오신
액티비티. 어, 그 마이오시 액티비티가 그건 아까 머슬 역할이잖아요. 액틴을 당기는 역할이잖아. 걔 날렸을 때 다 분화가 안 된다라. 그지? 스트레스 리액션이 빠르든 적든 분화가 안 되는 거지. 이 전까지는 뭐겠어? 이제 생명을 받던 거지. 생명을 받거나. 근데 이걸가 이런 현상이 모든 스티프니스에서도 되는데 스트레스 리액션 타임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경향이 다 보인다. 이거고 이 YH63이나 NSC 같이 뭐 로라 패스웨이를 막았을 때도 똑같이 일어나냐 물어봤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특히 Y63님을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LP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 어, 스템셀이 뼈로 분화가 됐는데 뼈로 분화가 Y63님을 치게 되면 더 돼버린 거지. 어, 섹스 레이션이 상관없이. 그래서 이거는 얘네가 어떻게 말했나? 논문에서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따로 했나? 뒤에서? 피겨 4G 여기 있네. 별말 없었지? 어. 이 말은 뭐냐? 이상 바뀌라는 거야. 이상 바뀌거나 아니면 내 생각에는 항상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이거를 3개 쳐봤을 거야. 쳤는데 두 개만 냈단 말이야 처음에. 근데 리뷰어가 물어봤겠지. Y73이 유명한 건데 왜 안 해봤어? 로페스웨이 막아봐. 막았는데 얘는 올라갔는데 제 이유는 모르겠다. 돼버린 거지. 그럼 여기서 내가 어, 이게 이유가 뭐지? 라고 해서 실험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뭐 포장하자면 이런 거지. Y73이가 3D 환경에서 비단 로페스웨이만 막을 수도 있는데 그게 somehow 어떤 이유 때문에 뼈 분화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3D 환경에서.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원하는 이니비터 액션을 한 건 되긴 한데 뭔가 이게 이니비터 역할을 하긴 했지만 뼈에 더 좋았던 거지. 3D 환경에서는 이제까지는 2D에서 사람들이 했잖아. 실험을 2D에서는 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때 로락을 날랐을 때 뼈가 안 됐단 말이야. 근데 3D 환경에서는 뭔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3D 환경에서는 로락 패스웨이가 막혔어도 잘 분할을 원래 떨어지기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냥 덮어 지나간 거지. 대신에 NSC 같이 얘 마커는 어디 이니비터지? 이 냐비인가? 아닌 것 같은데. 락, 락. 어, 락 1. 어, 락 1을 막았을 때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 어, 이런 그 3D 환경에서 스트레스 레이션이 좋을 때 뼈가 잘 되는 메커니즘 스터디를 해봤다. 해봤는데 세 가지 많이 알려진 이니비터 처리해서 얘는 차이가 없고 얘는 기대와 다르게 올라갔고 얘는 떨어졌잖아요. 기대와 같이.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마이오신 액티비티에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니비터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왜 됐느냐를 말하기 위해서 뭐 때문이냐를 해당되는 이니비터를 쳐가지고 뭐 때문이냐를 증명하는 거지. 어떤 논문은 그 전 논문들을 어떻게 했어요? 세 개 다 쳤더니만 세 개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탈 메카노 트랜스덕션 관련된 거를 없앴더니만 다 떨어졌기 때문에 메카노 트랜스덕션이 중요했다 라고 뭐 약 논문에서 이렇게 말한 거고 여기서는 특정하게 분화가 뼈로 분화될 때의 상황에서는 다른 거 상관없이 이 마이오신 액티비티가 중요하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스티프니스가 일정한 스트레스 레이세션이 다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의 그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얍타저를 또 봐야 되잖아요. 얍타저 본 거지. 그래서 얍을 본 결과 그 9나 17이나 9만 볼까요? 9만 보게 되면은 얍타저가 좀 더 늘어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해간에 늘어갔고 보세요. 얘는 1이고 얘는 2, 3 정도 돼. 근데 엄청 드라마틱하게 나오잖아. 근데 이런 거 근데 이거 보세요. 시스템 데이비전이 크죠. 그만즉슨 한 100개 있는데 100개 중에 가장 좋은 걸 넣은 거야. 이미지는 항상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는 베스트 샷을 넣고 그 다음에 정량할 때는 다 하고 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럴 수 있지. 이미지를 찍을 때 좋은 것만 내가 찍는 거야. 그렇게 정량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누가 알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물론 논문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뒷단 스터디할 때 엄청 힘들어져.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제너럴한 거를 보여줘야지만 뒤에 메카니즘 스터디를 하든 뭘 하든 이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원하는 것만 딱 봤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뒤에 실험할 때 반복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나갈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3점짜리 논문 쓰겠다. 요것만 딱 보고 있다. 그러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요것만 내가 측정해서 보내도 돼요. 근데 뒷단 스터디가 메커니즘 스터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논문 보라고 하는 게 낮은 임팩트가 논문들은 요것만 딱 본 거거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러니까 뒤에 메커니즘 스터디를 안 했다는 건 이 반복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거지. 재현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이만큼 보여주는 거는 뭘 해도 된다. 그만 여기서 이게 제너럴 현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좋은 논문 보는 게 좋은 메커니즘 스터디를 한 논문을 보는 게 장점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재현성이 되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좀 퀘스천 한 거지. 진짜 그럴까? 얘가 본 것만 본 거 아닌가? 의심을 해야 되고 어쨌든 17kPa에서도 똑같이 핵안에만 잘 들어가더라. 당연히 우리가 했듯이 뭐 9와 17을 비교하게 되면 9보다 17이 조금씩 좀 더 꼭 그렇진 않네. 여기서는 그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한 거지. 그래 여기까지 했는데 뭔가 좀 아쉬운 거야. 아쉬워서 제너럴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약간 코릴레이션을 본 거죠. 상관성을 보고 싶다 해서 이때까지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야비 얼마큼 들어갔냐 를 X축에 놓고 그 다음에 ALP 뼈가 되는 양 그 다음에 OLED 지방 되는 양 했더니만 기대했던 건 뭐겠어요? 뭔가 파지티브 코릴레이션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원했었겠지. 근데 그런 게 노 트렌드가 없었다. 이것도 아마 리뷰하는 과정에서 누가 물어봤을 거야. 야비 중요하니까 야비를 연관지어 봐라 했을 때 근데 상관이 없었다. 그러면 물어보겠지. 그 다음 질문이 뭐겠어? 상관이 그 뭐가 있느냐를 기대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실험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뉴클레어 야비 아니라 아까 우리가 킨트가 뭐가 나왔어요? 마이오신 액티비티가 나왔잖아. 마이오신 액티비티에 대한 뭐 웨스턴 브라운 떠가지고 마이오신 액티비티를 측정할 수 있으면 뭐 플래시든 그런 방법이든 해서 그런 거가 뭐 X축에 모이고 이 Y축을 했으면 아마 코릴레이션이 나타났을 거예요. 어떻게? 아까 리모델링 되는 정도 라고 치면 리모델링 정도가 크면 클수록 올레도가 줄어들겠지. ALP는 더 커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시간 관계상 아니면 뭐 인력상 여기서 끝낸 거지. 근데 그래도 업셉이 된 이유는 이런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세포 단위에서 말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매우 브렉스루한 아이템이었어. 그래서 스캐메터 이미지를 보여줘서 3D 매트릭스가 세포 안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잡고 ECM을 잡고 내가 폴스를 줘가지고 흔들 수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세포가 뻗어서 뼈가 야비 올라가서 세간에 들어가서 뼈가 잘 되더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엘라스틱한 게 뭐죠? 반발력이 지속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얘가 내가 리모델링이 안 되기 때문에 뼈가 안 되고 뭐 세포가 안 퍼지고 지방 밖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간단해 보이잖아요. 실험 자체는 간단한데 사실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플랫 빼고는. 근데 좋은 놈 나온 거는 진짜 그 이때까지 그 앞에 했던 사이언스 페이퍼부터 얍 해가지고 스티프니스 하고 그런 흐름을 쫙 깨고 있는 상황이서 아이디어를 낸 거지. 요거가 일맥상통할 것 같다. 그래서 2D에서는 스티프니스, 3D는 스티프니스 플러스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이렇게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사실 국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2016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150 마이크로몰 RGD, 1500 마이크로몰 RGD, 뭐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빠른 거, 느린 거. 그니까 지금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10개 정도. 그걸 다 때려넣어서 이렇게 한 거지. 근데 내 생각에는 얍을 플라스틱 뉴에서 집어넣으면 뼈가 될 거야. 그거 될 것 같아.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얘네가 있는 상황, 그 플랫폼 상황에서는 트렌드가 없었지만 제 생각엔 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첫 번째, 2D, 3D가 드라마틱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완전 드라마틱하게 달라. 완전 다르고 2D는 보세요. 2D는 일단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평면에 있는 거는 뭔가 한마디로 절반밖에 액션을 못하는 거지. 세포가 이렇게 만약에 그냥 플랫하다 하게 치면은 한쪽만 반응하는 거잖아요. 3D는 일단
양쪽 다 반응하는 거니까 일단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뭔가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 2D에서는 세포가 움직여야 돼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밖에 밑에 있는 그런 매트릭스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세포 움직임이 더 빠르니까. 왜냐면 위에가 저항이 없잖아요. 막 움직이겠지. 근데 3D 환경에서는 움직이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푸딩 안에 있잖아요. 푸딩 안에 있는데 푸딩 안에서 움직이려고 해봐요. 엄청 힘들잖아. 아니면 우리 옛날에 어린이집 가면은 뭐 공 같은 거 있는 풀장 있죠. 뭐라고 해요, 그걸? 하여튼 뭐 공이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거기서 막 놀잖아 이렇게. 거기 여러분들 한가운데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머리 끝까지 움직여봐. 진짜 힘들어 움직이기가. 그런 것처럼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any question?